생명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없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생명이 없으면 예외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생명의 존재를 확신하시고 이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생명이 있다. 오늘은 이 시간은 New Start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뺀 New Start는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New Start를 그러지 않고 민간요법이라 그럽니다. 혹은 자연치유라고 그래요. 예. 그 생명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존재를 우리가 전제하고 New Start를 해야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란에 생명이 오는 것은 언제 와요? 예, 기본 38도 온도라는 그 기본 여건이 부여됐을 때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이 오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는 계란이 생명이 옴과 동시에 썩지 않는 생명체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란 그 자체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냥 유전자를 가진 생명이 안 오면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체에 불과해요. 그러나 모든 생명체라고 불리는 것은 반드시 뭘 갖고 있는 물체라야 돼요. 유전자. 그 유전자가 이게 유전자 자체도 물질이지만 물체, 핵산, DNA라는 말이 바로 한국말로 하면 핵산입니다. 핵산. 그 물질이지만 그 물질은 생명에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의 정의를 대봐라. 그러면 유전자를 가진 물질입니다. 왜 유전자를 가진 물질이 생명체예요? 생명에 반응할 수 있는 물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데 생명이 와서 그 유전자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 기본 여건은 각 생명체마다 달라요. 그래서 닭의 경우에는 38도입니다. 그래서 엄마 암탉의 모든 다 자란 닭들의 체온은 38도예요. 우리들의 체온은 뭐예요? 네, 36.5도예요. 그래서 이 체온이 36.5도에서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를 가장 잘 조절할 수 있어. 근데 요게 37도만 돼도 어떻게? 컨디션이 나빠요.
왜? 컨디션이 나쁜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좀 나빠. 온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이 생명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여건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0.5도만 올라가서 37도만 돼도 아유 컨디션 안 좋네. 아, 피곤하고. 그러고 만져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예요? 조금 열이 있네. 제 몸은 37도예요. 그래서 열이 좀 떨어지면 36.5도가 되면 괜찮다고 그래요. 그만큼 예민하다고. 아시겠죠? 36.5도에서 36도로 떨어지면 36.5도일 때가 참 좋았는데 36도가 되고 36도에서 35.7도 35도대로 내려가면 뭐예요? 컨디션 안 좋아요. 그 생명이 충분히 오지 못하고 추워. 춥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따뜻한 데로 가라. 혹은 옷을 더 입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추워지면 감기가 걸려요. 그렇죠? 왜 그래요? 추워지면은 감기가 걸리는 이유는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걸려요. 감기 바이러스는 이 환경 속에 세비를 했습니다. 내 코 속에도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 있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 속으로 들어가서 번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야. 왜? 내 T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36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생명이 유전자를 충분히 최고 상태로 조절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면역력이 어떻게 될까?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춥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체온이 다시 회복되도록 옷을 껴입든지 따뜻한 곳으로, 난방이 된 곳으로 가든지 해야지. 안 그러고, 춥다. 그러면서 그래도 뭐 바빠서 이거 끝내놔야지.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추운 곳에서 내 체온이 떨어져 있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어떻게? T세포가 빌빌하네. 그래서 내 몸속에 들어와도 T세포가 감기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란 것도 참 예민해요. 무엇에 따라서 약해질 수 있어요? 예. 체온에 따라서 약해질 수 있어. 그리고 또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예. 보세요, 여러분. 모르잖아. 다 제가 가르쳐드리고, 여러분 다 듣고, 박수치고, 그래도 또 모르면 또 몰라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뉴스타트로 생명으로 승리하시려면 이 강의를 자꾸 듣고 이게 이치를 여러분이 다 그렇구나. 그래야 그 이치에 따라서 그 이게 맞구나. 그래야 여러분의 행동이 그리고 습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깊이 이해를 하고
마음속에서 확신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유전자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계란의 경우에는 기본 여건이 38도라는 온도만 유지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계란에 한 가지 더 기본 여건이 있습니다. 38도 말고. 그건 뭐냐면, 계란이 운동을 해야 돼요. 계란이 어떻게 운동을 해? 지가. 그렇죠. 계란은 운동 못 합니다. 그러면요, 이 암탉이 계란을 어떻게 굴러줘요. 그래서 암탉 보고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너 계란 굴린다며? 가끔 굴러요. 한 20분 내지 30분 만에 한 번씩. 그 왜 그러니? 몰라요. 그냥 하고 싶어요. 암탉은 몰라요. 근데 그 안 굴리면 죽어요. 계란 속에 있는 그게 병아리로 변해가고 있는 걔네들도 죽어버려요. 왜 죽겠어요? 이 중력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거나 자기가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은 꼭 누가 와서 몸을 돌려줘요. 간호사들이 와서 몸을 돌려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썩어요. 가만 그 자세대로 누워있으면 여기에 막 썩어 들어간다고. 왜? 여기 눌려가지고 어떻게 해? 피가 안 통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암탉은 뭐 그런 것도 모르지만은 굴러요. 계란은. 그리고 굴르고 싶어. 그래서 암탉이 계란을 20, 30분 만에 한 번씩 굴러가지고 새끼들을 안 죽게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반드시 굴러야만 되거든. 그거 안 해주면 다 죽어. 그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누가 일으키게? 어떻게 계란이, 암탉이 굴르고 싶을까? 그게 영적 에너지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자, 지금은 굴를 시간이다. 그래서, 암탉아, 굴러라. 그러면 암탉은, 이상하다. 내가 계란 굴르고 싶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은 하나님을 인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로 뇌파를 살짝 바꿔주면 암탉은 그 뇌파가 변했으니까, 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가장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끝내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자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기린이 아프리카 그 기린이 동물들의 뼈를 씹어 먹어요. 세상에. 본래 이렇게 뭐 뼈 먹는 기린 봤어요? 여러분 뼈를 씹어 먹는다니까요. 모든 기린이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과학자들이 이상해서 그 기린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검사를 해보니까 아, 이 기린의 피 속에 인하고 칼슘 성분이 부족해. 아니, 이게 왜 그럴까? 이 기린이 본래 먹는 게 주식이 뭐예요? 나무 잎사귀입니다. 풀도 안, 뭐, 풀은 잘 안 먹어요. 왜? 기린은 풀 먹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 왜 풀 먹기 힘들어요? 예, 다리가 너무 길어.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보세요. 땅 위에 있는 뼈 먹으려니까 이게 편안한 자세요, 불편한 자세요? 있는 대로 앞발을 다 벌려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기린은 물 먹는 자세가 아주 힘들고, 그래도 먹는다니까. 그래서 기린은 주로 높은 나무 가지에 그 있는 그 잎사귀 새로 나오는 거 이러고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뼈를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뼈를 먹어요. 왜 먹어요? 먹고 싶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린이 뼈를 봤을 때 먹고 싶도록 하실 수 있을까? 결국 뇌파를 변화시켜요. 그렇죠? 영적 에너지를 주면 뇌파가 변해. 네. 그러면 뇌파가 변한다고 뼈를 보고, 그렇게 먹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땡긴다. 이상하게 땡겨. 여러분들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계란이 땡겨. 자꾸 계란 생각이 나. 그건 왜 그럴까? 그게 필요해서 그래요, 필요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 스타트를 한다면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거 안 해요. 아시겠죠? 그건 안 해요. 고기 먹을 수도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땡기게 할 때는 먹을 수 있어. 아시겠죠? 왜? 그, 예를 들어서, 쇠고기, 생선에 들어있는 그런 특별한 영양소가 내 몸에서 부족하게 됐을 때, 그거를 아는 무슨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영양사도 아니에요. 영양사 자기들도 몰라요. 이상구 박사도 알아 몰라? 몰라. 하나님만 알아요. 이상구 몸 안에 상구가 오늘 고기가 조금 필요하구나. 그러면 상구한테 고기가 땡겨. 네, 그러면 제가 우지수한테, 여보, 오늘 고기가 땡기네? 그러면 땡기도록 느끼는 물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뇌세포 속에는 뉴로펩타이드 Y. 한국말로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를 탁 보내서 저 NPY 유전자를 탁 켜주면 땡겨. 땡겨. 어떤 사람은 박사님, 하나님이 술을 땡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린의 뇌세포에서 NPY 유전자가 켜져서 NPY가 생산돼. 그러니까 그 뼈가 갑자기 땡겨.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기린들이 뼈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인과 칼슘 성분이 부족한가? 그거를 연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과학자들의 결론은 이 산성비 때문이다. 빗물이 너무 산성이기 때문에 토양 속에 산성이면 그 산성비는 인과 칼슘을 어떻게 녹여서 자꾸 토양 속에 인칼슘 성분이 부족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린들이 즐겨 먹는 그 잎사귀로 충분한 인과 칼슘을 섭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참 환경을 오염시키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참 이 지구의 운명은 큰일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꿀벌이 자꾸 없어져요. 꿀벌 없어지면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꿀벌이 없어지면 4년 후에 지구는 멸망한다. 지금 세계 각곳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어요. 최근에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뭐냐? 그것도 기후변화 때문이다. 그래서 겨울철이 다가오면, 즉, 꿀벌들은 이제 날씨가 추우면 저체온이 돼서 바깥에 있으면 죽어.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 오면 이제 불통 안에서 조용하게 살아야 돼. 쉬고. 근데 겨울철에 날씨가 갑자기 어떻게 뭐 한 4, 5일씩 일주일씩 그냥 기온이 쫙 올라와서 이야 뭐 그러니까 뭐도 피어 겨울철에 진달래도 피어요 요새. 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꿀벌들이 벌통 안에 있다가 너무 더워. 너무 더울 거 아니에요? 벌통 안도 조금 더운데. 그러니까 아 덥다. 아 그리고 이게 봄이 온 모양이다. 그럼 나가서 일해야지. 나보고 꽃이 없어. 그래도 멀리까지 찾아댕겨. 그러다가 겨울철에는 아무리 더워도 저녁 되면 어떻게? 싹 추워지지. 그래서 꽃 찾는다고 멀리 가서 댕기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너무 추워. 그래서 죽어버린대요. 그게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미국도 마찬가지 세계 곳곳에서 이런 죽음의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요 계획이 다 뭐요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린들은 이렇게 먹는다. 그래서 야 오늘 고기 먹는 거 하나 건졌죠? 그래서 고기가 땡기시거든. 고기가 땡기시거든. 적당히 조금만 막 처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적당히 먹는 것을 절제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뉴 스타트 기본 여건 속에 절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가만 보면요. 다 절제 잘해요. 우리 사랑이도 아무리 맛있게 해줘도 자기 양이 딱 차면 어떻게 해? 맛있어도 안 먹어. 우린 맛있으면 배 터지도록 먹어. 그래서 그 동물들은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조절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동물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제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래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자주 거부해요. 너무 맛있는데 어떡해. 그래서 배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상구야, 이제 됐잖아? 이제 수저를 놓을 때가 됐는데? 여러분, 식사할 때도 다 그런 음성 들어야 안 들어요? 요 때 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요까지야? 그런데, 먹을 거야? 그때부터 먹는 거를 처먹는다고 그래. 그래서 처먹고 나면 컨디션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 그러니까 절제를 어기면 생명이 충분히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유전자를 조절하기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렇게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왜 우리는 처먹을 수 있어요? 처먹을 자유를 줬어. 하나님, 동물들은 못 처먹어요. 처먹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 돼지 아니에요. 돼지도 하나님이 그만 걸음 먹고 먹어요. 누가 처먹고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건 누구냐면 경마용 말이에요. 네. 경마용 말은 자연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맨날 어떻게 해? 맨날 훈련 받고 맨날 그리고 다 조련사들 와서 목욕도 시키고 차, 그 얼마나 비싸요? 그 좋은 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들은 이 경마용 말들은 자유가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맨날 받는 거야. 그 말들이요. 스트레스 받으면 온갖 증세가 다 일어납니다. 예. 우울증도 걸리고 막 난폭해지고 막.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받는 말들은 조련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어떻게 딱 정했어야 돼. 앉아갖고 그냥, 이렇게 잘못해서 이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막 다 처먹어요, 이 말. 그래가지고 쓰러지고 그런대. 그거는 하나님이 준 자유는 아니지. 예. 그래서 막, 인간이 너무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막, 죽고 싶은 거야. 처먹고 죽고 싶은 거야.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 생명 에너지, 생기, 진선미가 왔을 때는 참 그게 조절이 잘 돼요. 잘 되는데 너무너무 속상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뚜껑이 열렸다. 조절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러면 술 못 먹어도 술 생각나요. 술 먹고 싶어. 근데 나는 술, 평상시에는 술 뭐요? 못 먹어, 안 좋아해. 사람은 철저히 영적 에너지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명칭을 붙이면 성령과 악령, 생명의 영과 사망의 영,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정신이라 그랬습니다. 정신. 악령은 잡신. 자, 여러분. 민족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신을 구분하고 있는 그것은 성경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온 세상 사람들은 신 그럼 뭐요? 다 무슨 신이요? 다 잡신입니다. 예. 네. 그래서 잡신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귀신. 예. 네. 그런데 정신이란 말이죠. 정. 정신 할 때 정자가 이겁니다. 이 뜻이 뭐예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신. 신은 신입니다. 신.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 그러면 이것을 마치 정신이라고 그러면 의식이라고 생각해, 의식. 그래서 사람이 의식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이 정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의식이 있어도 우리는 의식이 있는 사람을 보고도 저 자식 저거는 정신없는 놈이야. 맞아요. 어떤 놈을 보고 정신없는 놈이라고 그래요? 못된 놈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신이, 아, 저 자식이 정신없이 나돌아 댕기더니, 이제 오늘 보니까 뭐예요? 정신이 좀 들은 것 같네. 그래요. 그 정신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라. 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뭐요? 성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요즘 유튜브 이렇게 보면, 한국 국민들의 그 우수성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 들과 같은 개념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 이 정자 그러니까 이제 귀신은 나쁜 신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진선미의 영적 에너지가 아니고 무슨 영적 에너지라? 거짓, 악, 더러움.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 에너지가 아니죠. 조건적 사랑. 그거를 이기심. 그러면 이기심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또는 잡신이 들어와서. 그래서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짓을 하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 또 무당들이 또 뭐 들려? 신 들려. 네.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자가 뭐냐면요. 정성스럽다 할 때 정자예요.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 정성스럽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성스럽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냐면, 너무너무 부드럽다. 그래서, 여러분, 정미소, 그러죠? 그럼 쌀을 어떻게, 쌀이나 밀을,
쪄서 정미가 잘 된 것은 그 가루가 곱다 이 말입니다. 까칠하지 않다. 예. 네. 그래서 아주 곱고 부드럽고 정성스럽고 정성이란 건 뭐예요? 사랑이지. 그렇죠. 정성스럽고 그다음에 우수하고 깨끗하고 이런 좋은 뜻은 이 글자에 다 들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다 할 때 정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예 부대 그렇죠 그렇죠 군대에서도 최정예 부대 그러니까 신들에도 여러 몹쓸 잡신들 귀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의 신은 무슨 신이다 정신이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는 정신 안 그래야 되겠다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 보면, 아하, 올바른 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 이런 개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는 뉴 스타트가 딱 들어있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산다. 와, 이게 뉴 스타트예요. 여러분을 물어가고 있는 호랑이는 누구요? 아멘.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만 딱 차려라. 그러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적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생명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의 그 실제를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체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아, 난 잘 먹고 잘 살았다. 쾌락을 즐겼다. 이제 나는 한도 뭐도 원도 없다. 이렇게 많은 여자를 다 건드려 봤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죽으면 이거는 쓰레기로 죽는 거예요. 정신이란 게 있다. 하나님이란 게 있다. 성령이란 게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다 이 자연계를 이렇게 보면 이 정신님이 다 뭐예요? 잘 조절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악령을 탁 받아들이면 뭐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고 안 먹던 술도 에이, 다 술이나 먹어야지.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악령은 들어와서 나를 뭐요? 죽여. 에이, 한강다리가 떨어져 죽어버리지 뭐. 그래서 그런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꾸만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악령을 자꾸 선택하고. 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을 선택할 수 밖에.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배운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사실 건강해지는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본래 원천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 법칙이야. 사랑 법칙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먹고 마시라. 우리말에도, 자, 처먹는 거를 어떻게 먹는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정신없이 처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처먹는 거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악령잡신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저는 이거 먹는 거를 제가 참 좋아해가지고 어떤 때 자식 한참 먹다 보면 정신없이 처먹고 있어. 잘 씹지도 않고. 그럼 주위사람들, 박사님 너무 빨리 잡수시네요. 강의는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특히 맛있는 칼국수, 맛있는 막국수, 넌 막 정신없이 막 먹고 나면 다른 사람 반도 안 먹었어. 그렇게 처먹고 나면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우리 한국의 언어는 이 사고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깊어요. 영적으로. 거기다가 뭐 꼭꼭 씹고 뭐 먹고 하는데도 다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 참 놀랍잖아요. 다른 나라 민족들 말은 이렇게 안 합니다. 뭐 먹는데 무슨 정신이 필요해? 그냥 처먹어버리면 되지. 그래서 특히 그 소주 한잔 하면서 삼겹살 먹는 모습을 보면 이게 다 신들려서 먹는 거예요. 자,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뉴스타트는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정신 차려서 사는 거예요. 박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의과대학 들어가면 공부 그냥 얼마나 진절인하게 많이 시키는 데가 의과대학이에요. 이 공부할 게 막 너무 너무 많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놓고 왜 뉴스타트를 합니까? 정신이 들어서 그래. 아, 이게 온 세상이 다 그냥 안 그러시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지. 그게 공식화 딱 돼 있는데. 정신 차리고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제가 돈 한창 잘 벌고 막 그럴 때 미국에 그 LA에서 조금 남쪽으로 LA에서 샌디에고 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해안가에 아주 부자 동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LA에서 조금 내려면 롱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씰 비치가 있고, 그 다음에 헌팅턴 비치가 있고, 그 동네 너무 살기 좋은 동네예요. 헌팅턴 비치 다음에는 코스타 메사가 있고, 코스타 메사 다음에는 뉴포트 비치. 뉴포트 비치나 부자들이 다 모여서 최고급 동네. 뉴포트 비치에서 내려가면 라구나 비치. 꿈 같은, 그림 같은. 그리고 뉴포트 비치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곳. 예, 코로나 델마. 제가 딱 점 찍었어. 나는 코로나 델마에서 살 거야. 그래서 결국 코로나 델마에 집을 샀어. 그때 제가 벤츠가 두 대, 보트도 있고, 저기 레이크 에로헤드에 별장도 있고, 팜스프링에 별장도 사고, 참말로 참말로, 정신없이 사는 거야. 그런데 별장을 사놓고도 갈 시간이 없어. 캠핑카. 우리 애들이 아빠 캠핑카 그 안에 뭐 냉장고 뭐 진짜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돈 버느라고는 바빠가지고 캠핑 갈 시간도 없고 별장도 갈 시간도 없고 그 희한하게 살았어요. 정신없이 좋은 거라면 다 사는 거야 그냥. 정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야. 병이 자꾸 더 생기는 거야. 왜? 그래서 시간 나면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왜 친구들 왜 초대해? 우리 집 자랑해야지. 그 친구들 다, 이야, 이 새끼, 코로나 델마에 살아. 코로나 델마. 코로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왕관이란 뜻입니다. 왕관. 델마는 언덕이란 뜻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왕관 같은 곳이 코로나 델마. 그만큼 경치가 아름답고, 그래서 거기에는 코로나 델마에서 또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 거기를 카메오 쇼라고 그래요. 조그만 비치인데 아주 바위들이 아름다운 곳이야. 기암. 그 거기는 바위들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그 코로나 델마 비치로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딱 우리 거야. 그래서 거기 사는 세대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 문이 있고 열쇠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 그러면 거기에 막 온갖 조개 막 전복 막 있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그 친구들 불러와가지고 뭐요? 그 친구들은 아직도 돈을 잘 못 벌어가지고 못 마시는 최고급 양주. 저는 러시안, 보드카를 좋아했어요. 그 보드카가 왜 그렇게 맛있던지. 그러니까 자꾸 병이 걸려. 그러니까 나중에는 건강 염려증이 절로. 그러면서 면역력이 자꾸 떨어졌겠죠. 와, 막,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정신없이 살았어. 아시겠죠? 그 얘기 하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면, 아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유전자를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신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 이런 걸 먹었어도 될까? 얼마만큼 먹어야 될까? 이제 이런, 그래서 생활 습관에 대한 정신을 탁 차려야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 콩이 하나 있다. 콩. 요 콩 씨누는 뭐예요, 이게? 유전자. 그래서 콩도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이 콩이 생명체가 되려면 뭐가 와야 돼? 생명이 와야 돼. 그러니까 생명 오기 전에는 살아있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유전자가 있더라도 다 꺼져 있는 거니까, 썩어요. 아시죠?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썩어야 될 콩이, 안 썩어. 썩어야 될 계란이 안 썩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콩을 제일 잘 썩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흙에, 이제 이 화분에 심어가지고, 흙 속에 집어넣고 심어가지고, 어떻게? 물을 줘야 돼. 물 주고, 그거를 햇볕 없는 곳에 벽장 속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 썩어요. 왜? 햇볕이 없으면, 생명이 안 와요. 생명 안 오면 썩는 거야. 놀랍죠? 이런 거 조금만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서 생각해 보면, 이 생명이, 이 뉴 스타트가 얼마나 정확하게 생명 법칙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여기서 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콩 유전자 속에는, 유전자는 앞으로 이 콩 한 알이 뭐가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들어있어요. 뭐가 될 것이에요, 얘들아? 콩나무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콩나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딱, 그 프로그램을 딱 깔아놨어, 하나님. 그거를 유전자라고. 그래서 생명이 오면 첫 번째 뿌리를 내려야 돼. 그렇죠? 왜? 콩 하나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가지고는 콩나무가 될 수가 없어. 응.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뿌리서 이제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떡잎이 나와야 돼. 그 떡잎이 나오는 것도 햇빛을 더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올라가. 그 다음에 가지가 나와. 그래서 뿌리는 1번, 떡잎 2번, 줄기는 3번, 1, 2, 3번 유전자들이에요. 가지를 뻗어내는 4번 유전자. 그 다음에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잎사귀가 나와야지. 잎사귀가, 잎사귀가 나와야지. 그 잎사귀는 5번. 그 다음에 꽃이 피어야 돼. 6번. 그 다음에 꽃 피고 나면 뭐가 열려야 돼? 열매가 열려야 돼. 이래서 콩나무가 되는 계획서가 딱 들어있어, 프로그램. 그것은 생명이 와서 순서대로 탁탁 유전자를 켜줘서, 그러니까 생명이 와서 컴퓨터식으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클릭하는 거야. 클릭, 클릭, 클릭. 그래서 이 콩 열리면 이걸로서 콩의 일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콩을 열게 해가지고 소도 먹게 하고 사람도 먹게 하고 새도 먹게 하고 이것이
콩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적을 따라가면 우리는 의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따라가지 않고 뭐예요? 쾌락을 따라가면 뭔가 안 편해. 자, 그리고 유전자도 나쁜 유전자만 켜지고 좋은 유전자들은 꺼지고 그래요. 희한하죠, 하여튼. 이게 영적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필요한 기본 여건은 뭐예요? 먼저 심어야 돼요. 심는다는 것은 땅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어떻게 받아들여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양, 영양을 nutrition and 이게 기본 요건. 땅 속에 안 심으면 이제 안 심으면 꼼짝도 안 해요 유전자들이. 왜?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안 켜죠. 자,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물은 water.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 응. 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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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sunlight. S. 네. 그 다음에는 절제가 필요해요. 영양도 적당해야 돼요, 안 돼요? 적당해야 돼요. 뭐, 좋은 비료라고 왕창 주면 생명 안 와요. 과잉 섭취하면 생명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처먹고, 과식하면 생명 안 와.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이 안 오니까 과식하고 나면 컨디션이 안 좋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한순간 한순간 이 성령과 악령의 투쟁이에요. 자. 그 절제는 temperance, T. temperance. 딱 적당히 줘. 물도 적당히 주고. 햇볕도 적당히 비춰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공기가 있어야 돼. 공기. air. 그래서 콩은 무슨 프로그램만 하면 건강해져? 자, 누스타. 콩은 누스타만 하면 돼. 그러면 건강과 행복은 보장됐어. 그건 건강과 행복은 생명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스타. 네. 누스타. 그런데 요거를 빼봅시다. 영양을 빼봅시다. 그러니까 흙에 심지 않고 물 주고 햇빛 절제 공기만 하면 뭐가 돼요? 콩나무가 안 돼. 콩나물이 돼버려. 네. 그러면 꽃 펴요, 안 펴요? 열매 맺어, 안 맺어? 다 가지치고 잎사귀 내고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가 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만 주면 콩나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콩나물 수준까지만 허락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물까지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콩나물까지만 돼가지고 비빔밥으로는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동물은 뭐예요? 동물. 동물은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 안 하면 여러분 유전자들이 많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 생식 유전자, 사자들, 동물원에 가둬놓으면 교미도 안 하고, 뭐 암컷수컷 아무리 미남미녀 사자들을 한 방에 넣어놔도 아무 생각이 없어. 너 뭐하니? 암컷이 물어보면 암컷은 뭐라고 그러게? 나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끼는 동물원에서 새끼 할 때 어떻게 해? 시험관 애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적 욕구, 무슨 이 새끼를 만드는 그 이런 모든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려요. 왜? 사자가 동물원에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죠? 동물에서 사는 사자는 사자가 아니지.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운동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운동이 근육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운동할 때, 여러분, 내가 운동을 할 때 드디어 나는 지금 살아 있는 거야. 맨날 소파에 누워서 뒹굴면 내가 살아있는 건지 지금. 자,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니까 자연히 피곤해질 수 있어. 그럴 때는 뭐가? 휴식이 필요해. 그래서 휴식을 rest. 아, 그래서 동물들은 뭐 해요? New star를 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은 신뢰가 필요 없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여러분을 향하여 강의하고 있는 이유는 뭐게? 여러분이 이 New Start 프로그램을 신뢰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아, 정말 그러네. 와, 알겠다. 이제 희망이 있어. 희망이 보여. 이제 이러면 유전자 팍팍 생기를 받고 유전자 커져서 이제 성공하는데, 성공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참, 구라 잘 친다. 저게 맞는 말일까? 진짜 저 강의대로 될까? 그래서 신뢰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 여러분, 들었잖아요. 난소두개를 떼내도 어떻게?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고. 아,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도 면역 억제 치료를 안 해도 거부 반응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 신뢰 안 하면 그런 현상이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면역 억제 치료 얘기를 하다가 완전히 끝을 못 맺은 게 뭐냐면, 그래서 요즘 최근에 와서 이제 그 토마스 스탈스 박사가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간이식 수술을 실제로 하진 않을 거다.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 하고 구글 들어가서 체크를 해봤더니 이분이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장기 이식 수술을 한 환자에게, 그분도 잘 알아요. 면역 억제 치료가 이게 얼마나 환자들을 괴롭히는지 잘 알아, 그분. 그래서 그분은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장기 이식 수술 받은 사람으로부터 면역 억제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환자들이죠. 그 환자들에게 면역 억제 치료를 미국말 하면 tapering off라고 합니다. taper off. 이 말은 점점 그 치료를 어떻게
안 해도 되게 하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논문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그건 자기가 탁 해서 하면 한 40%의 환자들은 면역력 치료를 성공적으로 예, 안 할 수 있나? 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참,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다. 예. 그래서, 참, 그분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생기 얘기도 하면 아마 그분도 굉장히 받아들일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래서, 동물들은 신뢰가 없어도 돼. 왜? 동물들은 뭐 믿는다 이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인간은 신뢰가 필요해. 아, 난 이걸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이 강의가 필요해. 그건 왜 그래요? 왜 인간에게는 이게 필요할까?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어서 그래요. 네. 선택을 하게 하려면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뉴스타트는 신뢰. 맨 나중 끝에 trust. 아, 맞아. 탁, 신뢰. 예,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영향, 여러분. 그래서, 뭐, 좋은 거 먹어서 유전자가 회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먹는 거는 뭐밖에 안 돼? 여덟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박사님, 뭐 좋은 거 먹는 거 이런 거 없습니까? 그거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여건. 뭐에다가 기본 여건? 생명. 정신, 생명. 네. 생명과 함께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생명과 기본 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이렇게만 해주면 유전자는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나를 치유하시게 되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기본 여건을 안 갖춰준다면 내가 치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치유를 받겠다면 이 기본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것이 뉴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하니까 전혀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생명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뉴 스타트로, 확실한 기본 여건으로, 갖춰서 정말 정신 차리시고 생명을 받아서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